자, 호진이 친구들, 강간다라라는 아주 무서운 괴담을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분의 영상을 보고 강간다라,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공포 강간다라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강간다라 공포 영상 기대가 되시죠?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촉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일단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강간다라가 어떤 요괴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나무위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녀가 식인뱀 요괴를 퇴치하러 왔다가 오히려 하반신이 삼켜진 상태로 요괴의 일부가 되었다는 일본의 도시 괴담으로 상반신은 무녀, 하반신은 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6개의 팔까지 달린 모습을 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실질적인 본체 아래에 뱀을 본 자는 오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지만 무녀의 모습만 봤을 경우 아직 가망이 있다고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묘사들은 큰 뱀이란 엮어 2차적으로 그린 모습이고 원문인 아래 괴담에서는 늘 반인반사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즉, 무녀가 상반신만 남은 채팔 6개로 기어다닐 동안 뱀 역시 별도의 행동을 할수 있으며, 이 상태에선 무녀 쪽보단 뱀 쪽을 봐야 확실히 죽는 듯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무녀가 뱀 요괴를 퇴치하러 갔다가 당해가지고 이제 상반신은 무녀, 한반신은 뱀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간다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림을 보고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다라를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와, 굉장히 소름 돋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몸은 뱀이고 상반신은 무녀야. 와, 제가 이제 공포 유튜브를 굉장히 오래 진행했는데, 이런 요괴는 처음 보는 것 같고, 과연 영상도 얼마나 무서울지 바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영상이고요. 일본 유튜버분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무섭게 제작을 했을지 보도록 하죠. 뭐요? 뭐요? 약간 럭셔리 오브 라이프 느낌 나는데? 뭐야? 뭐요? 와, 확실히 무섭네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직접 온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절대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행히도 감독님하고 같이 이 집에 있기로 했나 봅니다. 그치. 와, 근데 여기 잘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죽은 데서? 난 절대 못 자. 자,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뭐야? 자, 감독님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아요. 아, 그 여성분의 이름이 밀크인가 봐. 밀크 하네. 또온 거야? 우와! 깜짝이야. 어머.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 레전드인데요, 진짜? 자, 드디어 밀크가 일어났습니다. 밀크야! 도망쳐!
도망치려고 했는데 문에서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오, 좋아. 자, 문을 발로 차가지고 막았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공포 영상을 봤는데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자, 두 번째 강간다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두 번째 영상도 일본 영상이네요. 뭐야? 방금 강간다라 얼굴을 봤던 것 같은데? 뭐야? 아, 저거야? 저 공격을 당했나봐요. 도망친다. 뭐야? 헐. 정신없어. 뭐야, 강간다라한테 동료가 먹히는 거야? 헐. 대박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강간다라를 발견한 친구 중한 명은 죽은 것 같고, 근데 아까 저희가 나무위키 읽어봤을 때 강간다라의 그뱀 꼬리를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잘안 보이지만,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강간다라의 그 몸을 전부 다본 거니까 서서히 죽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강간다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공포 영상도 봤는데요. 와, 강간다라 굉장히 무서운 놈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호지티 친구들도 강간다라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 무녀의 얼굴만 쳐다봐라. 그래야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